연구하고 본 거여서 그거 뭐냐. 안녕하세요. 화이튼 TV 시청자 여러분. 크레용 식당의 MC 강소연입니다. 오늘도 대학 생활과 입시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눌 두 번째 게스트가 우리 크레용 식당을 찾아왔는데요. 누굴지 궁금하시죠? 오늘의 크레용 식당 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크레용 식당의 두 번째 손님이신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 화학과에 재학 중인 엄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완전 문과라서 화학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네, 화학과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화학과에서는 현대과학과 산업 분야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면서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일반화학 등을 배우고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하고 어려운 것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현 씨는 화학과에 지원하게 된 특별한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재학 분야에 관심이 있었어요. 현실성 없는 아주 멀고 큰 꿈이라고 말하자면 백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타는 게 꿈이었어요. 그 영향으로 화학과에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멋있는 꿈인데요? 꿈은 클수록 좋다고 하잖아요. 네. 아유, 너무 멋있습니다. 그 꿈 아직도 유효한가요? 약간 지금은 화장품 쪽에도 관심이 생겨서 네, 아직 확실히는 정하지 않았어요. 확실히는 정하지 않았고. 네. 좋네요. 꼭 가현 씨의 꿈이 무엇이든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가현 씨께서 생각하시는 화학과만의 특징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화학과는 많은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사실 화학과 특징 후에 화학과 자랑 한번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자랑을 해주셨어요. 화학과 취업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냥 나온 김에 화학과 취업률 말고 시원하게 자랑 더 해주세요. 화학과라고 하면은 일단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고요. 일단 실험 가운을 입고 다니면은 멋있어 하더라고요. 아니, 멋있어요. 지금도 딱 뭔가 화학과의 느낌이 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사실 화학과에 대해서 아는 게 제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너무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웹툰 아이디,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있잖아요. 거기에서 화학과에 대해서 다룬 것? 그 정도밖에 아는 게 없거든요. 네. 혹시 진짜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에 나온 것처럼 향수나 화장품 제조 이쪽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나요? 제가 1학년이라서 잘 모르긴 한데 따로 수강 신청을 하면은 코스메틱 수업을 따로 들을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 화장품 제조에도 관심이 많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코스메틱 수업 들은 후에 후기 좀 네. 공유해주세요. 저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꼭 듣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서 여자분들은 네. 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화장품 수업 꼭 듣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화장품 분야 외에도 화학과에서 어떤 직업군으로 나아갈 수 있나요? 일단 화학과는 국공립이나 사설 연구소에서 연구원 많이 하고요. 그 외에도 중고등학교 교사, 의사, 약사, 변리사, 교수 등 여러 가지 직업군을 가지게 돼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률이 네. 높을 수밖에 없네요.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하는 화학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사실 대학 생활에서 과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화학과는 과제 비중이 많은 편인가요? 제가 느끼기엔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과제들이 주로 있나요? 보고서를 많이 써요. 저 보고서 쓰는 거 정말 힘들어하거든요. 보고서는 어떤 실험뿐만 아니라 그걸 정리해서 말로 예쁘게 포장하는 것까지 보고서 진짜 할 게 많잖아요. 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과제 중에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활동, 조별 활동, 네. 팀플레이잖아요. 네.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가면 조별 과제 많아요? 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조별 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네, 많은 편이죠. 네, 저희 화학과가 그 조별 과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실험 연구를 하려면 연구팀을 꾸려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팀플 과제가 많은 편인데 저희 화학과에서는 실험 수업 시간에 이제 조끼리 이제 그 주제를 하나씩 정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제 그 연구하고 공부해서 연구하고 공부해서 세미나 발표도 하고 실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사실 조별 활동 하면 그 버스 탄다고 하죠. 아, 네. 네, 그런 친구들도 화학과에 많은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같나? 제가 1학기 동안 활동하면서 그런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화학과는 실험을 네. 많이 하잖아요. 네. 실험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 조별 활동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나요? 네, 역할 분담을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친구는 뭐 실험 도구를 가져온다던가 한 친구는 뭐 공부를 해서 온다던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실험하고 있어요. 그건 불행 중 다행이네요. 네, 가연 씨 한 학기 동안 학교 생활을 하셨잖아요. 화학과에서 정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궁금한데 혹시 수업 시간에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을까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죠.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애들한테 제가 꼬셨어요. 애들한테 이제 수업 듣다 말고 우리 라면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이렇게 출티를 하고 따라서 애들 출티를 했는데도 교수님은 모르더라고요. 그쵸. 네. 1학년들은 출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딱 계속 상주해 계시니까 출티 상상도 못 하는데 대학교 때는 일단 강의를 같이 듣는 사람이 굉장히 많으니까 출티를 하는 것도 어렵진 않죠. 하지만 수업 시간에 출티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출티를 하지 않길. 네. 그러면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내고 지금 방학을 맞이하셨는데 기말고사 시험은 잘 보셨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출티를 네. 자주 했기 때문에 성적이 그다지 좋진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아직 1학년이니까 시간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1학년 때는 굉장히 많이 놀고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복구를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많은데 대학교 생활은 일단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즐겁고 자유롭고 하지만 열심히 하는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이제 처음으로 학점을 맞으셨을 텐데 학점도 기말고사처럼 그렇게 좋지 않았나요? 근데 제가 되게 많이 공부도 안 하고 되게 잘 즐겼거든요. 놀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놀았거든요. 그런데도 엄청 낮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다행이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기를 네. 바랍니다. 하지만 1학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놀아야 합니다. 열심히 노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화학과에서 느꼈던 우리 학과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장점과 단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일단 앞에서 말했다시피 화학과는 취업이 굉장히 잘 되고요. 저희 화학과가 술을 굉장히 좋아하고 잘 마셔요. 여자애들이 비율이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애들이 술을 굉장히 잘 마십니다. 그러면 제가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화학과 학생들은 술을 제조해서 만든다, 먹는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 평범한 술과는 다른 제조술을 만들어 먹나요? 제조라기보다는 제조가 맞긴 한 건데, 네. 이렇게 섞어서 마시긴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소주와 맥주, 소맥, 그거 외에도 다양한 술을 만들어 먹는 건가요? 여러 가지 음료를 섞어 먹는가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하면서 먹어요. 역시 화학과 학도들답습니다. 연구를 해서 술을 마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지금 이제 1학년이니까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도 사실 한 학기 다녀봤으니까 로망이 더 클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대학 생활에 대한 로망 혹은 꼭 해야겠다라는 거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졸업하기 전까지는 꼭 연애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해외도 가서 봉사도 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교환학생 이런 것도 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연애 얘기할 때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진지한 얘기예요. 네, 너무 진지하셔서 네. 제가 약간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꼭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곧 너무 귀여우셔서 조만간 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연수 정말 좋은 기회죠. 저도 사실 교환학생 다녀왔거든요. 와 진짜 달라요. 정말 다시 돌아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해외 연수도 도전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화학과 진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꼭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 좀 말씀해주세요. 일단 화학을 좋아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학 말고도 수학이랑 물리도 좋아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공책이 영어로 되었기 때문에 영어도 굉장히 중요해서 영어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어도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영어 자신 있으신가요? 영어 조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교환학생 해외 연수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사실 뭐 대학교에 들어오려면 모든 과목들이 다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크레용 식당 화학과 편 가연 씨와 함께 해봤습니다. 화학과 진학을 위한 엄가연 씨의 입시 준비 스토리는 2부에서 계속될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같이 인사할까요? 안녕!